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 라인 건설 부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테일러시에 세워지는 신규 라인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4년 하반기 목표로 가동될 예정으로 건설과 설비 등 예상 투자 규모는 170억 달러입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존 오스틴 생산 라인과 시너지, 그리고 반도체 생태계와 인프라 공급의 안정성, 지방정부와의 협력 등을 고려해 테일러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변 신규 라인에는 첨단 파운드리 공정이 적용될 예정으로 5G와 HPC, AI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입니다.